르르 사이에 있는 왁두인요. 혹시나 길 가다가 떨어뜨리면은 사람들이 진짜 놀랄 것 같아. 어, 저기요, 이거 떨어뜨려. 어, 씨발, 뭐야. 약간, 어, 이럴까? 어, 씨, 뭐야, 이거. 어머, 어머, 나 잡으려다가 손, 뭐야, 이거. 불결해. 이세돌의 마네자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돌 마네자 굿즈는 안 내주니까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아, 순간 어지럽어. 아니, 그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몇 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 제작했다면서. 이 실력을 숨기는 것 오히려 좋겠다. 아니, 모자이크 너무 시게 들어간 거 아니야? 아무리 저작권을 피하기 위한 무빙이라고 하지만. 아니, 저기요, 제 얼굴까지 모자이크를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보기 담당자님! 아니, 몇 초 몇 분 동안 이러고 있잖아! 아니, 뭐야 이거! 후리스 그럼 너무 끊기는 거 아니야? 140으로 해. 140. 그 다음에 르르땅 아바타 더 크게. 그건 마크 설정이 아니잖아! 마크 설정을 알려달라고요! 볼빵빵 말고! 주르르 사이즈 100으로. 이비온 또 따라하자고? 아, 이거 절대 제가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비온님께서는 본인의 영상을 따라하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거 아닙니다. 누가 주작 논란 좀 써줄래? 주작 논란 댓글 해명하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스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작 아닌가요?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분 마크 유튜버도 아닌데 마크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신고하려다가 님 마크 초보 같아서 불쌍해서 봐드렸어요. 아니, 이거 무슨 모드인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주작 같아요. 실러요. 누를게요. 오타 지적하지 마세요. 님들은 학생일 때부터 글 잘 쓰셨나요? 눈 감고 하면 안 돼, 안 되나 했는데 막 안대 같은 거랑. 아니, 좀 원래 안대 쓰고 있을 때 딱히 내키지 않았어. 왜냐면은 저 이제 메이크업을 했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해서 안대 딱히 쓰기 좀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세구와 이렇게 함께 진지하게 임하게 임하기 위해서 했죠. 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던 건가? 착각하지 말라고! 시간이 남아서 그냥 화장하고 속눈썹 붙였을 뿐이라고! 착각하지 마! 지렸고. 된장도 바꾸시야. 아니, 근데 이내 언니가 계속 그 우리 합방하날 하는 젠장 또 우아꽃이야. 젠장 또 누구야. 젠장 또. 아니, 똑같은 유행어를 계속 써먹는 거야. 살짝 그때 약간 좀 뭔가 젊은이들의 유행어를 어떻게든 활용해먹으려고 약간 애쓰는 약간 우리 어머니 느낌이 좀 났달까? 르르땅은 안 그럴 것 같아. 계속 똑같은 유행어 계속 쓰는 게 뭔가 웃겼다고요. 아,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 르르땅 늙으면 죽어야지. 그냥 뭐 밈도 쓰지 말고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그냥. 아니, 마음껏 쓰세요. 내가 젊은이들 쓰는 밈을 내가 그렇긴 해. 내가 그걸 쓰겠다고. 지친 것 같아, 그치? 언니 미안해. 언니라면 젠장도 누구 대상력이야의 밈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써도 된다고 르르땅이 이해하도록 할게. 근데 오늘따라 예쁘다, 아이네 언니. 와, 여기서 지각을 본다고? 입니다. 형 키아라님도 세고. 그러니까 아니, 키아라님이 세구랑 멘션을 주고받잖아. 나한테도 이게 키아라님의 멘션이 계속 뜨는 거야. 세구야, 너 홀로 라이브 KR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르르 누구랑 놀아. 가면 안 돼. 알겠지? 이제 그래, 아카데미 인터넷에서. 아까 봐, 인터넷에서. 이제 합격해서. 누가 나 때렸어? 왁구님이야. 아니에요. 세구님. 참나 참. 아니, 누가 나 때려가지고. 네. 너 이거 주면 뭐 주는 거야? 지치겠어. 어? 내 덕분에 또 배불러니까. 아, 미친! 아, 김원희! 아,
맛있다. 제부야, 홀로 레이브 가면 안 돼. 나 없으면 나 누구랑 놀아? 뭐야 이게? 주르르요? 아, 그런 분이 있었어. 네. 네. 아, 젤. 아, 젤. 아, 젤.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처음엔 낫잖아. 이거야, 딱 이거. 우리 딱이다. 여보세요. 저기요, 젠투님. 아유, 참 F다운 행동을 했죠. 아, F다운 행동이요? 그 석양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뭐 맞지, 석양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예. 빛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결국에는 눈도치 못하게 꺼져버리는 그런 소름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티어 평가를 보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비차님과 주로로님을 내년 내로 빵 터뜨리게 하는 게 그 목표로 하나로 생겼습니다. 아, 비차님과 주로로님을 2024년에 꼭 한번 빵 터뜨리겠다. 점점점. 비차님이랑 주로로님을 2024년에 웃겨보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나는 좋다는데 찬이는 아, 찬이 정말 젠트님이 재미없나 보다. 망령 초반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때 막 욕도 많이 먹었죠. 그때 그 댓글에 그것도 권민님 나한테 메일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니 우연히 얘기하다가 내가 권민님 진짜 메일 오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대요. 좀 받고 싶대요. 자기도 막 이제 막 나랑 막 이렇게 막 엮이고 나서 다음날 막 두근두근 하면서 메일함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왔었다면서. 그래서 관심조차 안 준다는 뜻 아니냐게. 또 그 생각도 하면서 아 진짜 내 시청자들이 진짜 안 보냈구나 하는 약간 안도감도 좀 들었고. 타고 날 순 없어요. 아 권민님도요 올해는 메일 받길 원할게요. 그럴까요? 저 관심이 좀 필요한데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권민님한테 메일 좀 써주세요. 맞아 이거 계속 이러면 드루르님한테 또 아내 소리 할 거예요. 아! 빨리 메일 보내세요. 오히려 아니 켈리칼리님 왜 주루루 이름 도용하셨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누구세요? 자 운전해라. 님이신가? 아니 아니라고요? 운전해. 나 주루루야. 네. 어 열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너인데 어떻게 해. 아니 제가 왜 생각이 나셨어요? 아니 켈리님 웃기시다. 제가 생각이 나셨다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짝 플러팅 하시면 곤란하세요. 켈리님의 마음 잘 알았어요. 예산년에 눈독을 들이다니. 아이 무슨 소리. 켈리칼리님이 저한테 먼저 플러팅했어요. 아니 마음 솔직히 말하기. 아이 참 솔직히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모르겠는데. 아 이것 봐 진심이었다니까? 어떡해. 네 켈리님의 마음 제가 듣기만 야, 할게요. 어이, 나 너 안 좋아해. 아이 참 진짜 곤란하다. 어떡해.